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오는 영상을 보고 있겠지만, 사실 그 대부분의 영상들은 2주, 3주 전에 미리 녹화를 한 거여서 사실상 2주 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게 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그 실험 관련해가지고 유용한 사이트를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이제 저는 두들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실 두들이 굉장히 편하긴 하지만 두들에 비견될 만큼 유용한 사이트가 하나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그 사이트의 이름은 클린들리라고 하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는 두들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무료 버전은 실험 하나밖에 운영을 못하고, 유료 버전을 쓰려면은 이제 정기월 정기 결제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한 달에 8달러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환율이 올랐으니까 한 달에 한만원 정도 지불하셔야 됩니다. 저는 참고로 두두를 프리미엄 벨트에서 쓰고 있는데, 만약에 두두를 쓸 거냐 아니면 캘린들리 쓸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캘린들리 쓸것 같아요. 실험이 하나밖에 안 되는 것 빼고는 캘린들리가 굉장히 유용한 기능을 많이 제공해줘서 저는 캘린들리 쓰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캘린들리 같은 경우에는 그 실험 만드는 방법을 보시면은 이제 구글이랑 연동이 가능해요. 얘도 구글 캘린더로 실험 짜면은 바로바로 구글 캘린더로 누가 실험에 참여했다, 뭐 어떻게 된다, 누군지 이런 것들 다 알려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실험 만드는 거는 이제 이벤트 타입, 크리에이트 이벤트 타입 클릭한 다음에 만약에 한 명씩 만나는 거라면 원온원. 저희 실험 상황에서는 대부분 원온원이 되겠죠. 그 외의 경우에는 그룹을 하면 됩니다. 원온원 클릭해 준 다음에 실험 이름을 짜면 되겠죠. 테스트 실험. 그다음 로케이션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링크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넥스트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실험에 대한 기본적인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트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며칠 동안 사람을 모집할 것인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본 세팅은 60일, 그러니까 대략 두달 정도 사람 모집하는 걸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막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듀레이션은 실험 시간 설정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워킹 아워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두두리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9시부터 5시까지 실험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실험 전후로 만약에 준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포 이벤트, 애프터 이벤트 체크하셔가지고 그 시간만큼 더 어느 정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넥스트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몇 가지 더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옵션은 이 Invite Questions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가자들의 어떤 성별, 그다음에 연령, 그다음에 뭐 이메일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수집한 상태에서 실험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실험 상황에서 굳이 참가자들한테 또 똑같은 거를 물어볼 필요가 없으니까 굉장히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OK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 라이브 페이지 가면 참가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볼수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은 시간 클릭한 다음에 언제 참여할 수 있는지 클릭해가지고 컨펌하면은 동일하게 해당 실험이 이제 기록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그게 제 구글 캘린더로도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매번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는 거 번거롭고 지겨우니까 한번 캘린들리를 이용해서 편하게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러면은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